이현성 포진에서 흙이 눈목자로 굳히고 베개 소목에 붙였을 때 진한 강자들에서 흙이 안쪽으로 젖히는 변화와 또 바깥쪽으로 젖혔을 때 백이 뻗거나 안쪽으로 젖히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흙이 바깥쪽으로 젖혔을 때 백이 이선으로 젖히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이 이선으로 젖히는 수도 실전에서 종종 등장할 수 있는 수인데요. 이렇게 이선으로 젖혔을 때는 흙이 익거나 단수 쳐서 받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식으로 끊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끊는 형태는 보통 이쪽이 날일자일 때 백이 처진 날일자로 들어가고 흙이 한 칸으로 막았을 때 백이 끼우면 흙이 끊어가서 생겨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렇게 눈목자일 경우는 이쪽이 약간 허술하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끊는 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백도 흙의 무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응징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흙이 끊어왔을 때 백이 뻗는 건 절대수고요. 이때 흙이 단수를 치는 건 일종의 함정수인데요. 백이 단수를 친 다음에 흙한 점을 잡는데 이때 흙이 단수 쳤을 때 백이 포위당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따내지 않고 그냥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흙이 이쪽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따야 될때 이쪽을 선수한 다음에 흙이 손을 돌리게 되면 흙도 좀 발빠른 진행이기 때문에 흙한테도 충분한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이 이제 이으면 안 되고요. 흙이 단수를 쳤을 때는 백이 깔끔하게 따내야 합니다. 흙이 이렇게 봉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세력이 아직 흠집이 있는 약점이 있는 완전치 않은 세력이기 때문에 백이 단수를 쳐서 귀를 크게 차지하게 되면 이건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흙이 따내더라도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내는 건 발이 느리고요. 흙도 이런 정도로 손을 돌려야 하는데 역시 흙의 세력이 완전하지 않고 백의 실리가 커서 백이 많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흙도 이제 이렇게 끊었을 때는 백이 뻗었을 때 이걸 단수 쳐서 잡기보다는 보통 계속해서 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밀었을 때 백이 둘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응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런 식으로 손 따라서 뻗어주는 건 흙이 이쪽을 뻗었을 때두 점도 살리고 또 봉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성립하지 않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는 백이 가만히 꼬부리는 수와 또 끊은 다음에 꼬부리는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흙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있을 때 백이 끊은 다음에 꼬부리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감안하고 이렇게 눈목자로 있을 때도 가만히 꼬부리는 수보다는 끊은 다음에 꼬부리는 수를 좀더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백이 가만히 꼬부려야 흙의 무리를 응징하면서 이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보통 이렇게 가만히 꼬부리는 수보다는 끊은 다음에 꼬부리는 수를 좀더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양쪽의 변화가 다좀 복잡하기 때문에 꼬부리는 것과 끊은 다음에 꼬부리는 게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렇게 실전에서 좀더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끊은 다음에 꼬부리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꼬부리면 흙도 뻗어야 하고요. 백도 이쪽을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흙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일단 이 돌을 보강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빠져서 보강하는 것과 젖혀서 보강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빠지는 수보다는 젖히는 게 점수로 조금 더 낫습니다. 먼저 흙이 가만히 빠지는 수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백석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백도 하나 밀어서 수를 좀더 늘리면서 뒷맛을 남겨 놓습니다. 이때 흙이 막는 건 단수 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도전과 석점을 맛보기로 해서 이건 흙이 좀 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뻗어야 하고요. 이렇게 뻗었을 때 석점이 넉점이 일단은 잡힌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백은 이쪽 모양을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게 이런 형태에서 상용의 수법입니다. 또 이렇게 백 모양의 흠집을 남겨놓은 다음에 잡아야 하고요. 백이 혹으로 지켜놓습니다. 이때 흙이 이렇게 끊으면 백이 이쪽에 뒷맛을 좀 노려야 하기 때문에 이어서 버텨야 합니다. 잇고 단수 쳐서 약간 우형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흙도 이쪽 뒷맛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보강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보강을 한다면 백도 이쪽을 두칸 벌려서 일단 일단락이 되는데요. 중앙이 조금 변수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백이 약간 좋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쪽을 보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은 다음에 백을 곧바로 공격에 오는 건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붙이게 되면 흙이 젖혀서 막는 건 백이 뻗었을 때 이제 끊어가는 것과 막아가는 걸 맛보기로 해서 흙이 좀 곤란하고요. 여기서는 흙이 이런 식으로 둬서 수를 줄여가야 하는데요. 이때 백이 그냥 알기 쉽게 넉점을 버리고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자체로 백이 좀 이득을 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이쪽에 약간 열붐을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이렇게 곧바로 움직이는 건 좋지 않고 그냥 아까처럼 이제 확실하게 보강을 하거나 그냥 이런 정도로 보강을 해둬서 일단락이 되는데 이것도 백이 약간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태에서는 흙이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렇게 백의 수를 채워가고요. 이때도 백이 하나 밀어서 좀 뒷맛을 남깁니다.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서가 좀 중요한데요. 이때 일감으로는 그냥 이렇게 뻗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이제 뻗는 건 약간 손해입니다. 이렇게 흙이 뻗게 되면 백이 이쪽 활용하는 것과 또 이쪽을 끊어서 조이는 수를 노리면서 활용하는 양쪽 활용을 백이 다할수 있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뻗는다면 백이 단수를 쳐서 이쪽을 먼저 활용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때 다시 또 이쪽을 끊어서 활용을 합니다. 이쪽은 좀 조여 붙이기를 노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점으로 키운 다음에 이렇게 좀 조이기를 한 다음에 조이기를 하고 나서 지키게 되면 이제 이어서 두 점을 잡자는 수가 남아 있는데요. 실전이라면 보통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 흙이 보강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면 흙이 발이 좀 느려서 상당히 많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흙도 이런 거 하나 끊어 놓은 다음에 이제 손을 돌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발상을 실전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흙이 손을 돌린다 하더라도 이제 백이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쪽을 이어서 두 점을 잡는 맛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밀어왔을 때 흙이 가만히 이렇게 뻗는 건 좋지 않고요.
일단 흙도 좀 베개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부리는 단수를 쳐야 하는데요. 이거 역시 실전에서 스스로 떠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입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벽도 이제 이런 정도로 단수를 치고 하나 치받은 다음에 수를 늘려놓은 다음에 이제 이쪽을 활용을 해 가는데요. 지금 이제 이 형태가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활용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수를 노려야 하고요. 흙도 보강을 하게 되면 105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흙이 또잘 둬야 하는데요. 그냥 알기 쉽게 두다가는 두 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또 멋진 맥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5점을 잡을 수 있고, 100도 이런 정도로 모양을 정리해서 이건 호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이 아까처럼 끊고 꼬부리게 되면 이런 정도의 결과가 서로 간에 최선의 결과고요. 흙이 이렇게 최선으로 대응을 한다면 흙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호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백이 흙에 무리를 응징을 못한 결과인데요. 지구 바깥쪽을 젖힌 다음에 이 선을 젖혔을 때 흙이 끊어오게 되면 백이 뻗은 다음에 밀었을 때 여기를 끊어가는 교환을 생략하고 가만히 꼬부려야 이제 흙에 무리를 응징하면서 백이 이득인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가만히 꼬부려가는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